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 4.19 혁명과 함께 민주화의 흐름을 타고 중임을 맡았다가 5.16으로 물러나야 했던 비운의 대통령. 그 영역의 세월을 함께했던 영부인 공덕기 여사. 세상은 이 600일의 영부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김 선생님 댁이 바로 앞이죠. 그 공무원의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려고 우리 여러 청와대를 물러난 지 33년. 공덕기 여사는 어느덧 83. 그 83년 동안의 인생을 기록한 공여사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지난 10월 29일 안국동 안동교회에서 열렸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웬일 같이 오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지난날 대통령 영부인의 자서전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 거물급의 손님들도 찾아오고. 이렇게 굉장한 장소에 나와서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인사말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인사하세요. 저게 오늘 이렇게 다들 바쁘신데 오랜만에 서보는 공식적인 자리. 사람들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서서 공 여사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놓고 있었다. 사실 그 책이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그저 이름 없는 한 여자가 그 일생을 살면서 느낀 거를 조금 써봤다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그저 뭐 읽어 안 주셔도 거예요. 예. 잠이 안 오실 때. 예. 한때는 대통령의 사저였고 또 70년대에는 옆집에 감시초소가 설치될 만큼 삼엄한 통제를 받기도 했던 안국동 8번지. 윤보선 전 대통령의 조부가 사들였다는 99칸짜리 안국동 이 고택은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반독재 노선을 걷게 되면서 70년대 민주화운동의 본부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 때로는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 시위의 진원지로, 때로는 민주인사들의 숨은 안식처로서 그 발길이 끊이지 않았었다.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38살의 노처녀로 해위 윤보선의 후처로 혼인을 하고 46회, 실로 파란 많은 세월이었는데 공 여사는 그 기억들을 더듬어 낡은 페이지 위에 적어놓았던 것이다. 공덕기, 그에게 세상은 어떤 단단한 미씨를 보았을까?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삭바느질러 생활을 하는 형편에서도 공덕기는 선교사와 주위의 도움으로 요코하마 신학교로 유학, 여성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38살에 조선신학교 강사로 있을 무렵 해위 윤보선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 윤보선의 대통령 취임과 하야 그에 따라 그녀의 인생 역시 대통령 영부인에서 인권운동가로 변모를 거듭하게 되었다. 양심범 가족협회의 회장을 맡는가 하면 여성 근로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돕기도 했다. 공 여사 자신이 70년대 민주화 운동, 여성 운동의 중심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데까지도 꼭 그냥 참서 이게 공덕기 여사는 그 숨가쁜 일들을 지나간 달력 뒷장에 메모해 놓았다. 세종에다 막 쓰고 이렇게 쓰셨네요. 이렇게 검소하게. 이것을 여성신학자협회에서 책으로 엮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여성 지도자로서의 공 여사의 독자적인 면모는 80년대에 더 두드러졌었다. 세월의 흐름 앞에 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법.
4년 전 윤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이래로 윤 씨 일가는 잊혀지고 있었다. 공여사의 책이 출판되고 안국동 8번지는 모처럼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나섰던 것이다. 다시 그를 향해 사진 기자들의 셔터가 눌러지고 지난 시절 이곳에서 민주화를 이야기하던 옛 동지들이며 정치인들이 찾아주었다. Isn't that wonderful? Very, very warm celebration. Warm celebration and also everybody celebrating. Everybody. Yeah? And I never here. 무심해 배던 세상이 이목을 모으고 예전에 그러했듯 안국동 8번지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Met this wonderful lady. 사람들의 인사와 축하의 말들. 지난날 영부인에게 보내지는 것이기만 할까. 적어도 여기 모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공여사는 윤 전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그것만은 아닌 듯한데. 제가 이분을 뵌 것은 이스라엘 여행을 막 하고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행은 그분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여행이었고 저 또한 또 그분을 만난 그 저녁은 또 굉장히 감동적인 저녁이었습니다. 윤보선 선생님 그리고 공덕비 여사님은 일본의 한반도 제침략 반대 투쟁을 하던 바로 여기가 격전장입니다. 본거지였죠.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당시 중앙정보부의 눈초리를 봐야 되고 저 대문을 들어올라 치면은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식은땀이 나던 고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두운 시절 의지할 버팀목이 있고 숨을 곳이 되어지던 뜨락. 이제는 호호백발이 다 된 옛 동지들. 뒤져서 이래 가는 걸 보니까 꼭 아버지 그릇이야. 내 그릇. 야, 저렇게. 이들은 3.1 민주 구국 선언을 하던 명동 성당에서 수많은 반독재 시위 현장 전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 시절 공여사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때로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해 주었고 더러는 해위 선생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었다. 어떤 신념이나 그 양심 그거를 위해서 싸우는 분한테는 뭐 저 산동네고 무슨 뭐 폐병 환자 있는데고 가리지 않고 가셨어요. 저도 항상 같이 갔기 때문에 내가 전 대통령 부인인데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죠. 네. 1978년 67의 나이로 민주주의 국민연합의 11.7 선언문을 낭독했던 공덕기 여사. 이 잔치야말로 인권운동의 대모 여사에게 바쳐지는 감사의 자리이기도 할 것이다. 1년 8개월의 짧은 영부인 생활 그리고 야당 정치인의 아내로서 인권운동가로서 30여 년의 긴 여정이 어디 화려하기만 하였을까. 공여사는 이제서야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맡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성 신학자로서 또 다른 일생이 펼쳐졌을지도 모를 일. 그러나 공덕기 여사는 윤보선 선생 곁에서 우리 시대의 고통을 비켜나지 않고 바라보았다. 일생 좋은 장을 드립니다. 당신이 계셔서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시위도 하시고 정치가의 아내로서 또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험난한 시대를 올곧게 지켜온 공덕기 여사. 그가 이제 겸허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주어진 삶 앞에 성실히 살아온 노년은 그대로 또 얼마나 아름다우니.